안녕하세요, 사이피아입니다. 이번에는 순행 방식의 펠티어 냉기 모듈을 사용하여 차가운 바람을 만들어내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순행을 위한 기본 준비물과 구동을 위한 조립 과정을 보여드리고 실제 테스트를 통해 냉각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에이터, 물탱크, 펌프가 일체 형태로 제작된 순행 라디에이터 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mm 쿨링팬 두 개가 장착되어 있어 라디에이터를 통과하는 물을 식혀주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물탱크와 함께 물을 순환시키기 위한 펌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전체 라디에이터 키트를 지지해주는 받침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순행 냉기 모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하는 모듈은 DC 12V로 구동되는 120W 출력의 제품입니다. 상단에는 펠티에 소자에 발열불을 식혀주기 위해 사용되는 순행 워터블럭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온도차에 의해 냉각된 차가운 바람을 불어주기 위한 팬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스티로폼 박스를 사용하여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호스 두 개를 준비하고 한 개는 라디에이터 쪽에 출수구에 꼽아줍니다. 다른 하나는 물탱크 쪽에 입수구에 꼽아줍니다. 두 개의 실리콘 호스의 반대쪽에는 냉기 모듈의 워터 블럭에 각각 꼽아주면 됩니다. 케이블 타이나 호스 크램프를 사용하여 호스가 빠지거나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줍니다. 냉기 모듈의 워터 블럭 쪽에도 같은 방법으로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순행관로에 물을 주입할 차례입니다. 라디에이터 키트에 물탱크에 있는 캡을 돌려서 물 주입구를 엽니다. 물병에 깨끗한 물을 담아 천천히 물을 주입합니다. 어느 정도 주입한 후 펌프에 전원을 투입합니다. 물이 순환하기 시작하면 다시 물을 붓습니다. 중간중간에 에어를 빼주면서 천천히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물이 충분히 들어갔으면 캡을 닫고
라디에이터를 바로 세우면 됩니다. 이제 물순환을 활용한 순행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냉기 모듈의 전원을 연결할 차례입니다. 동영상에서는 전원을 투입한 상태로 전원을 연결을 하였으나 여러분은 반드시 전원을 끈 상태에서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스티로폼 박스 안에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8배속으로 재생해 보겠습니다. 스티로폼 박스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티로폼 박스 안에 아무런 내용물이 없지만 내용물이 많아지면 온도가 내려가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실험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